안녕하세요. 조하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적재님의 롤러바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장가죠? 이곡 같은 경우에는 풀 버전으로 하지 않았고요. 중간 정도까지만 하고 끊었어요. 그래서 좀 짧게 쉽게 연주할 수 있을 겁니다. 튜닝은 스탠다드 튜닝이고요. 그리고 카프는 오카포 끼시면 돼요. 이 상태에서 8분의 12박자예요. 자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맨 처음에 첫 번째 마디 이렇게 하실 때 2번 손가락으로 잡아주시면 좋아요. 해주시고 1, 3번 손가락 붙이면서 이렇게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 엄지로 해주셔도 되고, 1번으로 해주셔도 돼요. 다음에 네 번째 마디. 쉽습니다. 다섯 번째 마디. 디서스포에서 뒤로 바꿔주면 돼요. 다시 한번 더. 또 시작하죠. 자, 여섯 번째 마디는 두 번째 마디하고 똑같아요. 이렇게 잡아주시고, 자,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고요. 일곱 번째 마디 맨 끝에 부분에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이 상태에서 3, 4번 손가락만 내비두시고, 그 다음에 그대로 치시면 돼요. 하시고 1, 2번으로 이두개 잡아주시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마디를 합쳐 볼게요.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마디 다시 한번 더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열 번째 마디 들어갈게요. 똑같은 부분이죠? 여기서 좀 달라져요. 하시고 이 상태에서 밀어도 되고요. 다뗀 다음에 3번으로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. 쉽게 하려면 이렇게 하시고 얘 밀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이때 요 해머링은 1번 손가락으로 하시면 돼요. 합쳐 볼게요. 이렇게 하시고 12번째 마디 다시 한번 더. 그 다음에 13번째 마디는 D코드죠.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자, 첫 번째 시간은 13번째 마디까지 진행을 했고요. 그리고 14번째 마디부터는 두 번째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쉽죠? 자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강의에서 뵙겠습니다.